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집 수능 내신 국어문법 개념 완성 2400제 강의 시작할게. 몇 페이지 폈냐면 6페이지를 펴보자.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어문부터 있어. 어문. 그럼 어문이 뭘까? 자, 어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야, 중요한 거. 말의 뜻을 구별해 준대.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문이야. 자, 말의 뜻을 다시 한번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말에는 분절 어문하고 비분절 어문이 있대. 자, 분절 어문은 자음 모음, 비분절 어문은 소리의 길이, 높낮이 등이 있대. 자, 이게 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봐. 감. 자, 감. 곰. 자, 뭐가 같니? 앞에 기억하고 미음 같지? 앞에 첫 소리하고, 자, 끝소리. 얘는 같지? 같은데 뭐가 틀려? 아와 오가 틀려가지고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곰이잖아. 전혀 다른 뜻이 됐지. 그러면 이 아와 오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니까 음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 곰. 공 하면 뭐 같니? 기억하고 오는 같지. 근데 뭐가 달려? 미음하고 이응이 달라지. 그러면 이 미음하고 이응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지지. 하나는 곰이 되고 하나는 공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어문이지. 얘를 뭐라 그래? 아야 어여 오요. 얘를 모음이라 그러지. 그리고 미음 이응 이런 거 자음이지. 그러면 모음과 자음은 어문이 되네. 그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니까 그지? 자, 그리고 딱 봐봐. 우리 기억 같으면 이렇게 감 같으면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 눈으로 봐도 딱 나눠지잖아. 곰 이렇게 나눠지지 그지? 이렇게 딱 한눈에 봐서 나눠질 수 있는 걸 우리는 분절 어문. 근데 비분절은 그럼 이렇게 눈에 안 나눠지는 거. 그걸 비분절 어문이라 그래.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하지. 그리고 사람 눈은 눈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 이거 갖고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어문은 되긴 되는데 이거 눈으로 봐서 안 나눠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비분절 어문이라 그래. 비분절 어문. 그 얘기니까 다시 한번 볼게. 자.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어문. 어문에는 딱 눈을 봐서 나눠지는 분절 어문. 그리고 눈으로 봐서 안 나눠지는 비분절 어문. 그게 뭐 있냐? 소리의 길이 금방 눈, 눈. 그리고 높낮이. 학교 가, 가. 이거 다르지 그지? 뜻이 그지? 그래서 이걸 요런 거안 나눠지는 걸 비분절 어문. 그리고 자, 밑에 예로 봐. 물불은요. 미음 비읍. 미음 비읍이 다르지. 물과 말은 우와 아가 달라가지고 뜻이 구별되니까 이 자음 요거 모음은 어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어문의 이 모음부터 볼게. 모음은 아 이렇게 소리 해봐. 아, 아 이렇게 소리하면 공기가 목 안에서 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아. 장애를 받지 않는다. 장애를 받지 않은 게 모음이야. 그러면 자음을 어떻게 써? 자음은 장애를 받겠지, 그지? 그럼 일단 입 안이나 목 안에서, 그러니까 발음 기관에 어디 다른 데 부딪히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모음이라 그러고, 모음은 다 울림소리야, 그랬어. 다 모음은 다 울림소리다. 모음은 다 울림소리고, 모음 몇개 있냐면 21개가 있어. 21개 있는데 단모음 10개하고 이중모음 11개가 있어. 그래서 21개가 있고요. 단모음은, 그럼 왜 단모음은 단모음이냐?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아. 이게 단모음이야. 안 움직여. 근데 이중모음, 우리 이중모음, 야, 해보자. 야. 야, 이렇게. 야, 야 하면 얘는, 야, 야, 해봐. 이렇게 입술하고 혀가 움직여. 야도 마찬가지야. 이런 걸 이중 모음이라 그래. 이중 모음.
우리는 단모음표만 외우면 돼. 단모음 10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중 모음이야. 단모음 10개를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고, 단모음 10개는 나눠서, 그것도 이제 나눠서 외워야 돼. 자, 처음에 단모음 할 때, 혀 이치가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뉘어.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서 전설, 후설인데, 전설, 설자는 혀 설자지. 앞전자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다는 거야. 이하고 으 하면 이가 혀의 최고점이 좀 앞에 있대. 그리고 이, 으 하면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어.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앞전자 혀설자 써가지고 전설.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으면 뒤우자 혀설자 써가지고 후설 모음이라 그러고 입술 모양도 그리고 또 전설 후설 나뉘고 난 다음에 입술 모양 갖고 또 나눠.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이 해봐. 평평하지? 으, 오, 우 하면 입술 모양이 둥글게 돼. 평평하면 평순. 원자는 둥글 원자겠지? 둥글면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혀의 높이가. 혀의 높이야, 이거. 혀의 높이가. 혀가 좀 높이 있대. 높이 있으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고. 요걸 어떻게 외우냐? 키, 위, 를, 주. 개, 대, 어, 쏘, 쏘, 네, 가. 이렇게 외워. 어떻게 외운다고? 키, 위, 를, 주, 개, 대, 어, 쏘, 네, 가. 여기 하고 여기는 비고. 그리고 혀의 높이가, 자, 높이 있으면 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 저지 그지. 근데 봐봐. 저 모음 봐. 저 모음 아 우리 아 해보자. 아 하고 자 고모음 이 해봐. 이 어떤 게 입이 크게 벌려지니? 저 모음은 저 모음이 아가 이게 입이 크게 입이 크게 벌어지고 중 모음은 입이 그냥 중간이겠지. 중간 그리고 고모음 이 요게 입이 작게. 입이 벌어지는 거 보면 저 몸이 입이 크게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거. 자, 우리 이, 자, 위와 외를 발음해 보자. 이거 우리 단모음이지. 우리 단모음 뭐라 그랬어? 단모음은 이 혀나 입술이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거라 그랬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위, 외 발음해 봐. 위, 외, 움직여. 움직여. 원래 이게 위, 외는요, 위에는 안 움직이면서 발음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 외, 움직이면서 발음해. 움직이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자, 위와 외는 그래서 원래 안 움직이고 발음하는 단모음이지만 움직이면서 발음하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원래는 안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하루 움직이면서 발음하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빼고 나머지는 요 10개 있지? 요 10개, 요 10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중 모음이지. 이중 모음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자, 이중 모음은 반모음하고 그리고 단모음이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모음이 그럼 뭐냐? 자, 모음과 비슷한데, 근데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는 거야. 모음은 그냥 혼자서도 발음 나. 혼자서 발음 나지만, 자, 이 얘는 반모음 혼자서 안 돼. 우리가 이와 단모음 결합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반모음이 하고, 아가 결합한 게, 이야, 이야, 해봐. 이야, 이야, 야가 돼. 반모음이 하고, 자, 어가 결합한 게 여, 이런 식으로. 반모음이하고 오가 결합한 게 요. 그러면 이와 우가 결합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반모음이하고 얘는 애가 결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이거는 뭘까? 반모음이하고 이, 어이야, 에서 이게 결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모음하고 결합한 거, 이와 결합한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반몸, 자, 이거는 이랑 그래프한 거지. 요거는 오와 그래프한 거. 오 반몸은 요렇게 생각만 열었을 때 이렇게 요런 표시했지, 그지? 요게 반몸 표시하는 거야. 오와 그래프한 게 와, 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음이고, 자, 모음은요, 모음할 때 우리 아할때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아는 앞에 있는 이응자 있잖아. 이거 음가 없는 거야. 음가가 없어. 왜? 그냥 얘만 해도 아 소리가 나. 아 소리가 나가지고 아 소리가 나는데 이게 우리 여기 비워두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음가 없는 이응자를 치는 거야.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응자가 이거 있으면 요거 음운으로 하면 안 돼. 얘는 음가가 없는 거야. 음가가 없는 거다. 자, 뒤에 나오면 또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 어문 우리 밑에 문제 한번 보자. 어문은 어떤 언어에서 말을 뭐 해주는 거? 구별해, 뜻을 구별해 주는 거.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그리고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 모음 중에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금방 했지? 단모음. 그리고 혀의 위치나 입술이 모양이 변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이중 모음이지. 이중 모음. 자, 그리고 에와 에는, 자, 에에 둘다 우리 앞에 잠깐만 볼게. 에에 둘다 전설이고 평순이지. 근데 얘는 이 어이자 에는 중모음이고 아이자 에는 저모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자. 에와 에는 둘다 평순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아, 전설부터 먼저 가야 되나? 자, 전설부터 먼저 가야겠다. 제일 먼저 큰 것부터 해야 되니까. 입술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면서, 그리고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이야. 평순 모음인데, 근데, 자,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N은 혀의 높낮이에 중모음이지. N은 혀의 높낮이 보면 저모음이야. 자, 혀가 밑으로 있는 저모음이야. 라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에, 아이자 에를 발음할 때는 어이자 에보다 혀의 높이를 얘가 저모음이잖아. 그러면 낮추고 발음해야겠지. 혀의 위치를 낮추고 2번 어떻게요? 제일 밑 저모음이 제일 크게 벌어진다고. 더 크게 벌어야 된다. 벌려야 한다. 선생님 적는 거 지금 다 적어. 자, 전설 모음. 자, 전설 모음. 키, 위를 주게 되어 소, 네, 가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전설 모음이지. 전설 모음 뭐야? 전설 모음은, 자, 이, 에, 위, 왜. 그럼 후술 모음은 뒤에 거. 의, 어, 아, 우, 오. 그다음 평순모음. 입술 평평한 거. 자, 얘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이 평순이잖아. 얘네들이, 그지? 평순은 이, 에, 에, 의, 어, 아. 그다음에 원순 뒤에 거. 위, 왜, 우, 오. 고모음. 위에 게. 재료 여기 고모음이잖아, 그지? 위, 위, 의, 우. 그다음에 중모음. 요거지? 에, 왜, 어, 오. 그다음에 저모음 에, 아. 에, 아. 전설 모음 중 평순. 전설 앞에 게 여기가 전설이고 여기가 평순이면 또 앞에 제일 앞에 요거지? 이, 에, 에. 후술 모음 중 원순. 얘가 원순이지. 평원이잖아, 그지? 우, 오. 그 다음에 평순 모음 중 저모음. 평순, 자, 얘가 평순이고, 여기 저, 에. 얘가 평순이고, 얘가 저, 자, 저모음이 아. 에, 아. 됐지? 그 다음 페이지 갈게. 자, 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모음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음.
자, 모음은 어문의 분절 어문이다. 분절 어문이고 다 울림소리다. 몇개 있다? 21개가 있다. 모음은 21개. 그 중에 단모음이 10개. 단모음이 10개. 이중 모음이 11개. 자, 이중 모음이 11개. 단모음은 혀와 입술 안 움직인다. 이중 모음 혀, 입술 움직인다. 자, 10개 뭐니?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요 표면 딱 있으면, 자, 이렇게 어떻게 구분한다? 이걸 어떻게 구분했는데? 혀 위치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전설, 후설. 입술 모양이 팽팽하면 평순, 둥글면 연순, 평순, 원순. 그리고 고, 중, 저.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자,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키, 선생님처럼 여기.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찾아가면 돼. 전설 우슬 평원 병원 고중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래 요 표를 딱 그려놓고 그냥 그대로 찾아 넣으면 돼. 그다음 우리 자음 볼게. 자, 자음은 자음은 조금 복잡해. 자음을 보면, 자음은, 일단 모음은 장애를 안 받는다 그랬지. 자음은 이게 모관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는 거야.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부딪혀가 거기서 소리 난다는 거야. 거기서 소리 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저음 위치야, 저음. 저음.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야. 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방해를 받냐고. 막, 부부 해봐. 이거 부부 부부 하면 입술에서 부딪혀서 나부응부 이게 봐. 입술에서 부딪혀서 소리 나고 드드 하면 잇몸 소리잖아, 그지? 잇몸 소리는 혀끝하고 잇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야. 혀끝과 혀끝이 잇잇몸에 닿거나 가까워져 나는 소리. 드드 스스 해봐. 이렇게 나고 부부 이런 거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입술 소리. 입 앞에서 간다. 입 앞에서. 입 앞에서 입술, 잇몸, 그리고 센 입천장. 혀를 갖다가 쯔쯔 하면 그 혀끝이 닿는 부분이 입천장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혀가 단단한 입천장에 닿는 소리가 센 입천장. 그리고 여린 입천장은 그거는 조금 더 아니야. 그 여린 입천장. 자, 혀가 부드러운 안쪽 입천장에 닿는 소리야. 그리고 목청 소리 흐흐 하면 목청에서 나. 자, 요거 잠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서 브브 하고 입술 소리가 나는 거야. 입술 소리가 나고 그리고 혀끝이 이 잇몸에 닿아가지고 드드스스 하게 요게 잇몸 소리가 나는 거야. 입술 잇몸 소리가 나고 쯔쯔쯔 여기가 새 입천장 소리고. 조금 저 안에, 안, 여기가 이 여린 입천장. 이렇게 하면, 혀끝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좀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여기서, 흐흐흐. 여린 입천장 소리. 이렇게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야, 자음은 봐, 방해를 받는다 했잖아. 여기서 방해를 받는 거야. 그리고 잇몸 소리는 잇몸에서 방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좋은 위치가 방해받는 위치야. 좋은 위치가, 그러니까, 방해받는 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앞에서부터 들어간다.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 목청은 이 목에, 목구멍 있는데. 이게 좋은 위치,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방해받느냐,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야. 어떻게, 파열음 봐봐.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뽀 해봐. 뽀. 이렇게 공기가 딱 막혔다가 팍 터지는 느낌 나. 뽀, 드, 그. 다. 그러니까 뽀는 어디서 막혔다가 어디서 입술에서 팍 터지고 드는 막혔다가 잇몸에서 터지는 거고 그는 막혔다가 여린 입천장에서 팍 터지는 거야. 팍 터지고 이게 파열음이야. 그럼 파열음 된 소리는 하나 더 붙는 거지. 된 소리. 얘를 다른 말로 뭐 우리는 뭐야? 경음이라 그래. 경음. 얘를 예사소리를 평음. 선생님 정동은 다 적어놓자. 그센 소리를 격음이라 그래. 한자로. 격음이라 그러고
자, 하나씩 더 붙는 거. 뜨, 끄. 그리고 그센 소리는 프, 트, 크. 이렇게 되는 거고, 파차람은 이 파에람하고 마차람의 성질이 두개다 있는 거야. 그럼 마차람부터 볼게. 마차람은요, 어디서 팍 트진 않아. 팍 트지는 않고, 나오다가 공기가 그틈 사이, 틈 사이로 내보내는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어딘가 부딪힌다는 거야.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스스스,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지, 그지? 스, 스, 스. 두 개. 여기는 그거 없지? 그센 소리 없지, 그지? 마찰음은 그센 소리 없다. 파찰음은 막혔다가 터트리는 게 파열음이지. 그렇게 터트리고 난 다음에 또한번더 마찰을 일으켜. 허파에서 공기를 막았다가 스스히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그러니까 즈, 즈 해봐. 막혔다 터지면서 마찰 한번더 일어나. 파찰음은 즈뿐이야. 여기에 된 소리는 즈. 여기에 츠. 그리고 자, 얘네들까지. 여기는 요까지 있잖아. 얘네들까지가 우리는 안 울림 소리라 그래. 우리 모음은 다 울림 소리였지. 근데 자음은 울림소리 네 개뿐이야. 얘 둘을 갖다가 울림소리라 그래. 이거 저거 울림소리라 그러고 여기서 비음. 비음은 코로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 코소리야, 코소리. 무, 느, 응. 이게 코소리야, 비음. 그리고 요음은 흐름소리야.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채 공기를 흘러보내는 소리. 룰룰룰 이거 하나뿐이야. 우리 나중에 음음 변동할 때 비음아 요음아 있으니까 비음아 뭐 요음아 잘 봐. 비음은 미음 니음 이음 요음은 리얼. 자,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는 봐. 이 교재는 봐. 외우는 방법 앞에 모음을 어디 키를 주게 되어서 내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지 그지? 외우는 방법이 조금 애매해. 여기 그냥 하면 그냥 외워도 돼. 근데 그냥 좀 팁을 주면 봐. 다한칸 띄우고 가. 밑에 두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두칸 띄우고 자 그다음에 서해 누구랑 마 누라 야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냥 외워도 괜찮은데 이제 좀 쉽게 외우려면 바다 띄우고 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두칸 띄우고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 한칸 띄우고 서 그리고 맨 끝에 목청 소리에 해자 그러면 히읗도 마찰음이다, 그지? 그리고 마누라,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읍 적었으면 비읍에 된 소리는 하나 더 붙으면 됩니다. 상비읍, 비읍, 상디귿, 티귿, 상기역, 키읍, 상지읒, 치읒, 그지? 상숏. 그리고 여기도 히읗 이렇게 그리고 비읍에 마누, 요음에 리을 가고. 한칸 띄우고 야. 자, 요표를 잘 기억해놔. 요게 나중에 우리 음음 변동에 음음 변동 우리 비음아 요음아 그러면 여기에서 다 같은 위치의 소리로가 나는 거야. 요표만 외우면 끝. 자, 우리 여기에 예사 소리, 된 소리, 그센 소리 있었지. 요거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 소리보다 더 강하고 된 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그리고 그센 소리는 그친 느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비분절 음은 있지. 비분절 음은 중에 소리의 길이.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 이거. 내리는 눈은 길게, 우리 사람 눈은 짧게. 사람이 하는 말은 말, 길게. 자, 히히히 짐승 말은 짧게. 자, 먹는 밤은 밤, 밤을 사오셨다. 이렇게. 그리고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할때 캄캄한 밤은 짧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는 힘들고, 이거는 문맥상 파악해야 될것 같아. 소리의 길이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것도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보자. 입술 소리 한번 적어보자. 입술 소리. 야, 스톱하고 한번 적어봐. 스톱하고 위에 걸 보고 뺏기든지 뭐 생각해서 적든지 한번 적어봐. 그리고 다 적어보고, 다시 플레이 해가지고 선생님 적는 거하고 만나봐. 자, 입술 소리 앞에 자, 비읍 뿌 상비읍 뿌푸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미음 그지?
목청 소리는 하나뿐이지. 흐, 히읗. 여림 증상 소리 기역 하나뿐이야. 기역, 상기역, 키역. 아, 있다. 맨 밑에. 비음의 이형. 그제 잇몸 소리는 제일 많어. 자, 잇몸 소리 디귿, 상디귿, 티귿 있고, 시옷, 상시옷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있고. 얘가 제일 많지. 아, 잠깐만. 아, 니은도 있다, 니은. 비음의 니은도 입술 소리네. 잇몸 소리다. 자, 세립 증상 소리 지읒뿐이야. 지읒, 상지읒, 치읒. 파열음 중에 예사 소리 그드브. 그 다음에 아 그걸로 해야 돼. 비읍디귿 기억해야 되고. 자, 마찰음 중에 된소리. 아, 파찰음 중에 된소리. 파찰음 지읒 계열이잖아. 된소리는 쌍지읒. 그치? 비음과 유음 마누라야. 얘들 울림소리잖아. 그치? 마누라야.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자, 2번. 다음 제시된 자음을 기준에 맞게 분류해 보자 그랬는데, 기억과 좋은 방법이 같은 거. 좋은 방법이 같은 거 파열음이잖아. 기억은 파열음이고, 그럼 파열음을 찾아라네. 파열음은 그드브. 그드브. 자, 비읍. 파열음이지. 쌍기역 파열음이네. 그 다음에 키역도 파열음이네. 그지? 기억하고 같은 계열. 잠깐만. 비읍. 아, 비읍, 피읍도 있네. 비읍. 피읍도 있고, 피읍 뱉으러 먹었다, 그지? 비읍하고,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읍, 그지? 그리고, 이음과 좋은 방법이 같은 거, 이음은 비음이잖아. 비음, 내 마음, 니음, 미음, 이음이. 좋은 방법이 같은 거, 그러면, 비음, 내 마음, 니음, 미음, 니음, 미음, 그지? 쌍비읍과 소리의 색이 같은 거, 그럼 된소리 찾으라는 거잖아. 여기서 된소리가 뭐 있니? 된소리 상시옷. 그치? 상시옷. 아, 여기 상기역 하나 더 있다. 자, 그리고 티극과 소리의 세기가 같은 거. 그러면 거센 소리를 찾아라는 거잖아. 거센 소리. 거센 소리가, 뭐냐, 피읍 있네. 그리고 키읍 있네. 잘 적어볼게. 자, 피읍 있고, 키읍 있고, 그리고 없지. 피읍, 키읍. 그 다음에, 디귿과 좋은 위치가 가는 거. 이거 잇몸 소리잖아. 잇몸 소리. 자, 잇몸 소리는 시옷. 시옷하고 상시옷. 그리고 니은, 니열이 잇몸 소리고. 그리고 이음과 좋은 위치가 같은 거. 이거 여린 입성장 소리다. 그지? 여린 입성장 소리. 그러면 귀엽게요. 쌍귀엽. 귀엽. 그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음음 변동을 한다. 음음 변동. 음음 변동은 크게 네 개야. 교체. 교체, 탈락, 첨가, 그리고 축약이 있어. 축약. 교체는 말 그대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자, 음수 그대로고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교체야. 자, 교체 중에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유치. 끝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 리, 강, 이러잖아, 강. 강, 그러면 얘가 첫 소리야, 첫 소리. 첫 소리고, 아. 이게 첫 소리 한자로 하면 뭐야? 초성. 아, 가운데 소리지. 가운데 소리. 한자로 하면 중성. 밑에 받침 있지. 얘가 끝 소리야. 끝 소리고, 한자로 하면 종성이라 그래. 종성. 이 끝 소리. 끝 소리에는 발음이 몇 개만 됐냐면 7개가 있어. 7개. 자, 가느다란 물방울. 이것만 가느다란 물방울. 이것만 발음이 되는 거야. 이것만 발음이 돼. 적을 때는 물론 봐봐. 적을 때는 이렇게. 자. 적을 때는 이렇게 꽃 이렇게 치읍 받침 적지. 근데 발음은 꽃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니네들 있잖아. 치읍이 디귿을 발음된다고 모르는 애들 많다. 이것도 뭐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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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귿 받침다. 디귿 이렇게 내. 적을 때는 이렇게 적지만 발음은 일곱 개로. 뭐 그게 뭐야? 가느, 다람, 물방울이야. 일곱 개로만 발음이 된다는. 그러면 이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것은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근데 무조건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 자, 다시 볼게. 자, 상기역, 기역, 기역은 원래 기역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기역, 상기역은 기역 소리 바뀌어. 그러니까 기역 할때 이거 기역 소리 바뀌고 박 기역 소리 바뀌어. 그리고 니은은 그냥 니은 소리가 나고 제일 많아. 디귿이 제일 많아. 디귿, 디귿, 지읒, 치읒, 시옷, 상시옷, 티옷은 다 디귿이야. 이거 우리 이거 낫 이런 거 봐봐.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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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뭘로? 뭘로? 이렇게 소리 나거든. 이렇게. 이게 얘는 것들이 다 무슨 소리로? 디귿으로 다 바뀌어 소리 나는 거야.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 나고, 리얼은 그냥 리얼 소리 나고, 미음은 그냥 미얼 소리 나고, 비읍은 비읍 소리 나겠지?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요. 비읍, 입, 아, 입. 이렇게 높다. 비읍으로 바뀌어. 이응은 이응 소리 나고. 그래서 음절의 꽃소리에는 몇 개만 온다? 발음될 때 7개만 온다. 7개만 온다. 여기 밑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등어를 갖다 음절이라 그런다. 음절이라 그러고. 자, 연음현상 봐. 이게 이제 여기 중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연음현상이 뭐냐면 뒤에 오는 게자 이런 게 앞에 자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봐. 이거 오면 어떻게? 이거 선생님 응가 있다 그랬어 없어 그랬어. 이 영자 응가 없다고 그냥 이것만 있어 이 된다고 응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면 얘가 어떻게 소리하니? 꽃이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얘가 원래 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돼. 꽃이. 꽃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걸 갖다 우린 연음이라 그래. 연달아 나는 거, 연음. 근데 이게 이제, 봐. 꽃이 할때이 이가 뭐니? 이가 조사잖아. 조사니까 조사는 특별한 뜻은 없어.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문법적인 기능만 해. 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를 갖다가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 그래. 자,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연음이 돼. 연음이 되면 되고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면 어떡해요? 자음은 꽃도 얘도 조사야 조사. 얘도 조사인데 조사고.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인데, 근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면 어떡할까? 아, 모음이란다. 생각, 딴 생각했네. 자음으로 시작해.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음절이 꽃을 규칙 들어가. 꽃도, 이렇게. 치엇은 디귿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자. 조사 형식 형태소가 오는데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들어오면 음절의 꽃소리 규칙이 적용 됐지? 적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기 오는데 꽃 아래처럼 얘는 아래 이 아래 뜻이 있는 거잖아. 그지? 아래는 뜻이 있잖아. 그지? 이처럼 뜻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지? 아래는 뜻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뭐야?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무조건 음절 꽃소리 규칙 들어간다. 꽃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래 읽으잖아. 그지? 이거 여기에 비었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발음? 꽃 연음시켜. 다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할게. 자, 앞에가 받침이 있어. 그리고 뒤에가 형식 형태소야. 뜻은 없고 그냥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바로 연음 되세요. 바로 연음. 자,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거 자음으로 시작되면 무조건 끝소리 규칙 들어가.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실질 형태소, 실질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끝소리 규칙 적용해. 그리고 연음시켜. 됐죠? 앞에 다시 가서 볼게. 자, 연음현상이 먼저 실현되는 환경,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꽃이,
E자 이거 모음으로 시작한 행식 형태수지. 그러면 음절의 꼬투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꽃을. 그래가지고 모음으로 시작해 형식 형태수라는 게 이거 조사 접사 그리고 음인데 요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뒤에 나오니까. 자, 꽃이 꽃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겹받침 시옷 뒤에 음절이 연음될 때는요. 쌍시옷을 올라간대요. 기역 비읍 리을 다음에 기역 비읍 리을 시옷 이렇게 다음에 넣으면 이렇게 넋이 갑슬 외골수로 겉받침에 리을 기역 이렇게 리을 기역 리을숏 이렇게 오면 시옷자가 뒤에 올라가야 되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 이거 있잖아 그냥 발음할 때닭 이렇게 돼닭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 요거 형식 형태소잖아 그지 이거 막요 겉받침에는 뒤에 거 하나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달기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다시 앞에 우리 자 노트 한번 볼게 노트 봐가지고 다시 해볼게. 얘 하나만 있으면 닭 이렇게 발음돼. 두개 발음 못 돼. 우린 두개 발음 안 돼. 가느다란 멀빵만 발음되는 거야. 이것만 발음되는 거야. 닭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 그지?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됐냐면 달기. 얘가 올라가.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하는 게 금방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시옷으로 시작되는 거. 예, 시옷으로 시작되는 게 오잖아, 그지? 그러면, 자, 시옷으로 시작되는 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 된소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옷은 리얼 시옷, 그리고 비옵 시옷, 리얼 시옷,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기역 시옷이지. 넋시. 그리고, 그러면 값을 이렇게 가라고 이게 여기가 된소리가 가라고 그 다음에 외골으로 그러면 외골수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잘 적어야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요렇게 가라고 요렇게 가라는 소리야 자 요렇게 가라고 가는 거고 근데 앞에 게, 뒤에 게, 뒤에 오는 게 실질 형태소. 나중에 뜻이 있는 거면 뭐가 먼저라고.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해라고. 자, 아래 실질 형태소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끝소리 규칙.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잖아. 디귿 바뀌고 난 다음에 연음시키라. 곧다래. 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탈락 먼저 시키는 거야. 흑. 얘 소리가 흑이잖아. 흑. 하고, 흑이. 이렇게. 맞니? 이게 흑 다음에. 자,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형식 형태에서 이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흙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맛있다, 못있다 발음인데 얘는 이렇게 형태소 불려. 이래 되나? 있다, 없다 뜻이 있는 거잖아. 그럼 뜻이 있는 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잖아. 이게 실질 형태소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끝을 적용되라고 그러면 맛. 그리고 쌍시옷도 뭐야? 디귿이지. 디귿 따위면 또 된소리 나거든. 이렇게 되고 얘를 연음시켜가지고 마딨다 이렇게 돼야 맞아. 마딨다 이렇게 마딨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얘를 갖다가 자 바로 있잖아. 원래는 실질 형태소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끝소리 규칙 적용하라 그랬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있잖아 이렇게 올려보려는 거야. 그래서 맛있다로 발음을 많이 해. 하도,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발음하니까, 그래, 원래 원칙은 이건데, 이것도 인정해 줄게. 뭐만? 맛있다고, 멋있다만. 딴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멋있다가 맞아. 근데 하도 많이 하니까, 멋있다도 그럼 봐줄게. 이렇게, 니네들 많이 발음하니까 이들 허용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네들만. 맛있다, 멋있다. 요것만 허용해 주고, 원래 맛있다, 멋있다야. 이게 음절의 꺼소리 규칙. 다시 해보자. 음절의 꺼소리 규칙에는 뭐만? 우리말의 발음에 일곱 개만, 받침엔 일곱 개. 가느다란 물방울만 발음되고,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건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어야 되는데,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면 그냥 바로 연음시키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어떻게? 음절의 꺼소리 규칙 적용하고, 음절의 꺼소리 규칙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대표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연음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스톱하고 밑에 발음 한번 적어 볼래? 스톱하고 해. 스톱하고 하고 난 다음에. 자, 하고 난 다음에 맞춰보자. 자. 할게. 기역, 기역, 상기역은 대표음 기역을 나지. 그래서 목, 박. 기역은 기역으로 부엌. 안팎, 상기역도 뭐라고? 기역으로. 안팎.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치엇, 치엇, 시옷, 상시옷, 티엇은 대표음이 뭐라고? 디귿. 그렇지. 디귿은 그냥 디귿으로 곧. 티귿은 디귿, 밑. 자, 지읒도 디귿, 치읒도 디귿, 시옷도 디귿. 자, 여기 주의하자. 사, 다가 아니지. 사다 뒤에 나오는데 기역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는 된소리야. 히읗도 디귿, 히읗 이렇게. 히읗도 디귿. 비읍 비읍은 비읍 비읍의 대표음은 비읍이고 비읍이니까 그냥 밥. 입도 그냥 입. 피읍은 비읍, 입. 피읍, 디귿, 비읍이지, 숲. 자, 무릎하고 비읍 소리가 나지. 자, 니은, 니을, 미음, 미음. 그냥 니은은 니을로, 리을은 리을로, 미음은 미음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그냥 똑같이 반, 물, 섬, 강이지. 그다음에, 자,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하래. 자, 이거 꽃 아래, 이거 봐. 실질 형태소지.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하라고? 끝소리 규칙 적용해라고. 그러면 이거 먼저 이렇게 하고, 얘를 연음시켜. 그러면 꽃, 다래. 이렇게 해야지. 꽃차례 하면 안 되지. 이거 누가 꽃차례라고, 윌리. 이거, 맛, 원래는 뭐야? 마, 디, 따지.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값을 지불해. 이거 누가 가버리라 그러니? 얘 그대로 얘 을이 형식 형태소잖아. 조사 형태소니까 그대로 올라가고 이럴 때는 된소리 올라간다. 어떻게? 값을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X. 자, 뭣 원래 뭐야? 얘 이렇게 하고 얘 실질 형태소니까 뭣 하고. 그 다음에 올려야지. 그래서, 뭐디 따로 발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디 따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나제보다, 이게 형식 형태소지?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올라가야지. 나대, 누가 이거 나대라 그래? 나제라 그러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 이걸 어떻게 해요? 위가, 위, 아래. 실질적인 뜻이 있지? 실질 형태소야. 그러면 어떻게? 얘는? 먼저 흙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 연음시켜. 그래서 흙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교체 중에 자 자음 동화. 동화라는 것은 서로 닮아간다는 소리야. 그럼 자음과 자음이 만나가지고 서로 닮아가네. 그게 자음 동화야. 자음 동화에는 비음아, 유음아가 있어.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가지고 닮아가는데, 비음아, 아까도 비음 있었지.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뭐, 내 마음. 이렇게 해도 되고. 오나미. 뭐, 오나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좀 패드립 치자. 니에미.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요게 비음이다. 비음. 콧소리. 콧소리고, 그럼 유음은? 아까 리얼이잖아. 그러니까 바뀐 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면 비음하라 그러고 바뀐 게 리얼로 바뀌었으면 요마라 그래. 요마. 자, 국민 봐봐. 국민. 우리 이거 기역, 우, 기역, 우, 기역, 미음, 니은, 니은 여섯 개지. 국민 바뀌었어. 국민 소리가 이렇게 나지. 기역이 뭘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지. 기역, 우, 이응, 미음, 니은, 니은. 그게 여섯 개요. 여섯 개. 음은 여섯 개인데. 바뀐 것도 여섯 개야. 그냥 바뀐 거야. 교체야. 우리 교체 앞에 금방 음절의 끝소리 규칙 했고, 그 다음에 비음을 하는 거야. 비음을 하는데 기역이 이형을 바뀌었지. 이형 바뀐 거 기준으로 이형을 바뀌었으면 비음아. 그러니까 비음아가 어떤 데 일어나냐.
비염이 아닌 기역 디귿 비협이 그냥 리얼이 비염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앞말 자 기역 디귿 비협이 뒷말에 니음 미음과 만나가지고 기역은 이음으로 바뀌어요. 디귿은 봐. 디귿은 니음으로 바뀌고요. 비협은 미음으로 바뀌어. 왜 이렇게 바뀌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기역은 이음으로 바뀌었다 했지 그치? 기역 소리에 그 밑에 있는 비협이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이음으로 바뀌는 거고 디귿도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고 비협도 같은 위치에 있는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자 이거 파열음 기역 디귿 비협이 울림소리인 비음인 미음 니음 이음으로 바뀌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물, 비협은 미음으로, 닫는다,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이렇게 바뀌고 앞말, 기역, 디귿, 비협과 뒷말, 리얼이 만났을 때는요. 리얼이 만났을 때 일단 봐, 뭐가 먼저 바뀌어? 앞말이 먼저 바뀌어. 섬, 자, 앞날, 앞말이 바뀌어. 섬니, 면, 자, 섬니, 면, 끔들 끝을 규칙 적용됐지. 그리고 다음에 자, 니언으로 바뀌었지, 그지? 이거 두 개 현상이 일어났다, 그지? 면니, 독립,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 리얼이 기억, 디귿, 비협과 만났을 때 니언으로 변하는 현상은 인접한 다른 어문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동화는 아니지만, 비염이 아닌 어문이 비염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염하라. 하여튼, 비염을 바뀌었으니까 비염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받침, 미음, 이형이 뒷말, 리얼을 만나가지고, 자, 미음, 이형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는 거야. 담력, 담력에서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고 종로 니언으로 바뀌는 거야. 요말은 어떻게 해요? 흐름소리 리얼 요음으로 바뀌는 거. 자, 니언 리얼이 만나가 리얼 리얼 되는 거. 이거 니언밖에 안 바뀌어. 딴 건 안 바뀌어. 니언밖에 안 바꿔. 칼날, 찰라, 설날.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신라, 천리, 논리. 자, 그리고 어문 변동 적용 순서는요. 자, 홉받침, 받침이 하나뿐일 때는 그냥 요거 봐. 논논 할 때 봐. 히엇이 디귿에서 바뀐 거 엄절의 끝을 규칙이지. 요거 먼저 적용되고 비음화가 되는 거야. 항상 먼저 제일 먼저는 엄절의 끝을 규칙 제일 먼저 적용되고요. 겹받침일 때는요.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자, 이렇게 리얼 히엇 우리가 리얼 뚫는 할 때 좀 크게 볼게. 잠깐만. 자, 학대 좀 시켜가지고 뚫는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얘가 봐 리얼하고 디어 히어지잖아 그치? 그럼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거 자음군이라고 그래요. 군 무리를 이뤘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하나로 자 하나 리얼로 리얼로 리얼만으로 리얼만으로 하나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탈락이야. 탈락돼 히어스는 탈락돼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자음군 단순화야.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니은이 리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문 변동 현상이 요런 경우에는 어문 변동 현상이 음절 끝소리하고 비음화가 있고 여기는 자음군 단순화하고 자음군 단순화는 다시 말하면 탈락이야 탈락. 히어 소리가 없어졌거든. 탈락하고 위험화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났냐면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께 일어난다는 거야. 뒤에 많이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보자. 자음 동화 자음 동화는 비음화하고 요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뭐냐? 자, 비음이 뭐야? 내 마음이야. 니음, 미음, 이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요음화는 뭐야? 요음이 리얼이야. 소리가 바뀌었는데 리얼 소리 바뀌었어. 그러면 요음하고.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있어. 음절이 끝을 금방 앞에 있었던 음절이 끈소리 붙이라든지 자음군 단순하고 두 개가 한 번에 같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같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음절이 끝소리 규칙 먼저 다른 거 그리고 탈락 먼저 다른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스톱하고 밑에 문제를 한번 우리 하고 풀고 다시 강의 듣자. 자, 비음화의 1번 다음은 비음화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어문을 넣고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적어보자 그랬는데 자 조금 기역 디귿 비협과 니음 미음이 만나면 기역은 뭘로 그 밑에 있는 비음 이음으로 디귿은 디귿 밑에 있는 비음 니음으로 비협은 비협 밑에 있는 비음 니음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먹물 이형으로 바뀌지 기억이니까. 상기역은 어떻게 이거 뭐부터 먼저 했다고? 음절이 끝소리 규칙. 상기역은 기역 소리 바뀌지. 그리고 기역은 이 니은의 영향으로 이형으로 바뀌어. 깎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음절에 끝소리 붙여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된다. 낚는다. 그리고 이 니은의 영향으로 기역이 이형으로 낚는다. 마찬가지로 음절에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다음에 비음아 일어나고 그리고 닿는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지. 꽃말 뭐부터 음절에 끝소리 붙이부터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지, 그지? 그리고 뒤에 미음의 영향으로 앞에 게 꽃말 니은으로 자 음끝 적용하고 음절에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그리고 비음아 적용하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비음아 일어나고 같은 거야. 입는은 자 입는 비음아 뒤에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비읍이 미음으로 연문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돼야지. 그리고 비음아 일어나고 그리고 감는다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고 뒤에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깨 미음으로 앞마당도 마찬가지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 비음아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과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은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그리고 리을은 니은으로 자다 비음이지. 독립 두개다 바뀐다. 앞뒤 다 바뀐다. 막론 백리 소리만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 돼. 자, 이거는 음껏 먼저 적용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다음에 면리 이렇게 되지. 자, 심리 협력 그다음에 미음이응이 리을을 만나가지고 미음이응 이형은 그대로고 뒤에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담력, 강릉, 종로 이렇게 되는 거. 종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자 요마야겠지. 자 요마. 다음은 요마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문을 쓰고 각 단어들의 발음을 적어보자. 니은 니을 또는 니을 니은이 뭘로? 다 리을로 바뀌어야지. 리을로, 그죠? 그래서 적어볼게. 강할로, 논리, 대관령, 줄넘기, 칼날, 물난리. 그다음에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탈락이 먼저 일어나지. 히읗 탈락하고, 티긋 탈락하고, 그리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리을, 리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탈락이 먼저 일어난다. 탈락, 히읗, 뚜루룩 날아가 버리고, 리을로 남았다. 그리고, 뚫는. 요런 거, 두개 있는 건 자음 군이고, 그게 단순화되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른. 그리고 훈련 할래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다음에 발음이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래요. 밤물 맞네. 논리 비어마 맞고 요마 맞네. 그지? 그다음에 이거 칼 날날날 힘들지? 칼날 해야지. 요마를 이렇게 해야지. X 독립이니? 독립이잖아. 독립.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구개어마. 자, 구개어마는 구개음이 뭐냐면 구개음. 지읒이야, 지읒. 우리 세인입천장 소리. 자, 잠깐만 앞에 보면 세인입천장 소리 되면 경구개음. 자, 여린입천장 소리는 영구개음. 구개음. 구개어마는 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야.
지어스로 바뀌는 게 구개음하고요. 자, 구개음아. 끝소리가,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이 티긋티긋이 있어야 돼. 받침 티긋티긋이,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나 이 반모음, 이 반모음, 야여, 요유, 이런 거야. 야여, 요유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실질 형태소는 안 돼. 를 만나. 디귿디귿이 지어치엇으로 바뀌는 거. 선생님, 이걸 뭐라고 해요라냐면 도토리잔치라고 해요라 그래. 도토리잔치. 막 억지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도토리잔치 또는 도토리차지 잔치. 디귿디귿이 이를 만나가지고 지어치엇으로 된다. 이때 디귿디귿은 받침이고, 받침 끝소리야, 받침이야. 그리고 이는 형식 형태소라 해야 돼. 실질 형태소는 안 돼. 형식 형태소라만 돼. 자, 그러면 디귿디귿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가지고 지어치엇으로 변하는 거 어떻게 예를 구자얘 이렇게 하면 연음되지. 구 디로. 그리고 구디 발음은 힘들어. 구지 해도 디 해도 지로 같이 같이. 요거는 뭐냐, 뭐가 문제를 나냐면 디귿하고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귿을 변해요. 그래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요런 걸 갖다 우리 축약이라 그래.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구개음화가 일어나고요. 자, 왜 이런 구개음화는요, 자음 티긋티긋이 이야여요유, 이거는 이반모음. 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지. 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이야. 조 미치가 비슷한 치어치어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인데 얘는 자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아까 우리 비음아 요마 있지? 그는 자음하고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난 동화야. 그래서 비음아 요마는 뭐라고?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고, 얘는 구개음화는 자음하고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발음나냐면 이게 디귿디귿하고 디귿디귿 소리보다 하고 이 소리가 좀 멀대요. 이 소리는요 지어치어 소리하고 가깝대요. 이게 어딨냐면 잠깐만, 자 여기 보면 구개음화, 아 여기가 아니구나. 구개음화가 어디 있냐? 자 구개음화가, 구개음화 인상이,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있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가 구개음화는, 근데 봐. 여기가, 여기 디귿디귿은 여기서 나고, 이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지어치어서 또그이 나는 소리하고 가까워. 그래서 이 디귿 소리하고 이 소리보다, 지어치엇하고 이 소리가 더 가깝대요. 자, 디귿디귿보다 지어치엇이 소리 나는 위치가 이 소리가 더 가까워. 그래서 발음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실질 형태소 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티귿이 이를 만났어. 근데 이 불리건 실질 형태소잖아. 실질 형태소가 일어나면 구개음화 안 일어나고요. 호티불 안 그러고. 호티브 내가 호칩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혼님을 이렇게 발음해. 요거는 이제 음절이 거슬리 규칙되어 적용되고 나중에 니은청가 현상 배우거든. 니은청가 현상 일어나고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실질 형태소가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 안 일어나고 또 하나의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이거 잔디를 잔하고 디나고 나누니? 안 나눠요. 이런 것들은 봐. 굳이는요, 땅이 굳다 할때 굳다, 그게 이가 붙은 거야. 이렇게 나뉘는 거야. 해가 돋다에 이가 붙은 거고, 갔다에 이가 붙은 거야. 이렇게 형태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잔하고 디로 나눠지지 않아요. 안고 하나의 형태소야. 그래서 여기 잔디, 디귿이 이를 만나가 잔지 아니야. 티끌도 마찬가지야. 티귿이 이를 만나가지고 티끌 아니지. 티끌, 그냥이지. 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 동화 현상이 자음 동화도 있었고 모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난 동화도 있었지. 그러니까 순행 동화는요 앞에 어문이 뒤에 어문에 영향을 줘가지고 중요한 거 뒤에 게 바뀌는 거. 그게 순행. 뒤에 게 바뀌는 게 순행. 앞에 게 바뀌는 게 앞에 있는 어문이 변하는 거 역행.
그러니까 칼날하고 뒤에 게 맞겠지. 뒤에 게 맞으면 순행. 종로 뒤에 게 맞겠지. 순행. 국물 앞에 거 맞겠지. 신라 앞에 거 맞겠지. 이거 역행. 그리고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볼게. 자, 키 위를 주게 대 어, 소, 네, 가, 이런 단어겠지. 그러면, 이게 전설이고, 이게 후설이잖아, 그지? 후설 모음이요. 전설 모음의 영향을,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을 바뀌는 거야.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을 바뀌는 거. 이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비, 아, 이거 후설이잖아, 그지? 근데 이자 하나 붙어, 아예 A자 하나 붙어가지고, 이게 전설이잖아. 전설 바뀌는 거. 어미, 에미, 있잖아. 여기, 어짜에 애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에미로 바뀌는 거. 먹이다, 먹이다, 죽이다, 죽이다, 이러는 거. 우리 아기를 갖다가, 아기 안 그러고, 애기, 이러잖아. 그치? 이거 이 모음 역행 동화야. 근데 요거 중요한 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이 모음 역행 동화라는 게 있는데, 이 모음 역행 동화는 후설 모음이 이자 하나 더 붙어가지고 전설 모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구개어만은 디귿디귿, 받침에 디귿디귿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자, 잘 틀리는 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꽃이. 아, 치엇으로 바뀌었어. 치엇으로 바뀌었어. 바뀐 거 아니지. 그냥 여기 올라간 것뿐이고. 디귿디귿도 없잖아. 구개어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니네도 잘 틀린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러면 소치라 발음해야 돼. 디귿이 이를 만났어. 근데, 을자 붙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아니잖아. 이 아닌데, 그냥 소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소틀 이렇게 해. 이거 안 돼. 이를 만나야지. 을을 만나면 안 되지. 디귿디귿이 뭘 만나야 돼? 이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실질 형태소는 안 돼. 만나면 지어치어소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어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순행 동화는 뒤에 게 바뀌는 거, 역행은 앞에 게 바뀌는 거.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이 모음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후설이 전설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거 사투리나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거야.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자, 스톱하고요. 밑에 문제 풀고 맞춰봅시다. 지금 스톱하고 푸세요. 자, 다음은 구개어마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어문을 넣고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을 적어보자. 자, 디귿디귿이, 끝소리 디귿디귿이. 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모음이나 이반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형식 형태소 앞에서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 자, 밭이 올 연음되고 밭이. 발음 적어보자. 땀바지, 해돋이, 붙이다. 아, 이거는 붙다에다가 이게 붙이다. 무엇을 붙이다. 이거 사동전미사지, 그지? 사동전미사가 붙은 거야. 자, 마지. 이거 축약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축약 일어난 거고 난 다음에, 축약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티귿이야. 그리고 거치다. 그리고 고지. 자, 듣. 다가 아니고 따. 좀 있으면 된소리 되게 할 거야. 왜 된소리가 나오는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구지, 그 다음에 미다지.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자, 구치다. 축약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티귿이 치엇을 바뀌고, 이것도 마찬가지 축약 일어난다고 난 다음에 무치다 이렇게 되고. 자, 반물. 순행 동화는 뒤에 거, 역행 동화는 앞에 거 바뀌었지, 그지? 반물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 맞네. 오, 그다음에 먹물 앞에 게 바뀌었다. 그러면 앞에 바뀌면 역행 X. 그다음에
어미를 애미 이몸 순행 동마. 자, 이몸 순행 동안하는 말 없어.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이지. 이몸 역행 동안하는 말밖에 없어. 신라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자, 역행 동안 맞고. 구겸아, 비엄아, 유엄아는 모두 자음 사이에서? 아니지. 얘네 둘이만 자음 사이에서. 구겸아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X. 자, 아비를 애비로 발음하는 거. 애비는 표준 발음은 인정? 이몸 역행 동하잖아. 인정되지 않지. 압이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마지막 자 이게 교체의 마지막 교체의 마지막 우리 된소리 되게 할게. 된소리는 예사 소리가 브드브스즈 예사 소리지. 이게 뭐야? 끄뜨뿌스즈 이게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국밥이 국밥.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이거 비읍에서 상비읍을 변해서 비읍자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거 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비읍도 하나, 음운 하나, 상비읍도 요거 하나로 보는 거야. 요것도 하나, 비읍 두 개로 안 본다. 상비읍도 하나.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1대1 교환이야. 그래서 교체야. 자, 그럼 언제 우리가 된소리 되기 현상이 나타났냐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단 우리 아까 앞에서 봐. 앞에서 우리 디귿 다음에 된소리 뭐 기역 다음에 된소리 이런 거 많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여기 파열음 예사소리지. 자, 파열음 예사소리입니다. 예사소리 다음에는 그드브스즈는 끄뜨브스즈로 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까 이거는 일단 음절이 끝소리 그칙 적용되고 깎다, 책방, 국수. 여기 탈락되고 난 다음에 기역밖에 안 남아요. 닭, 이렇게 닭 기역밖에 안 남아. 기역 다음에 닭장. 여기는 뭐야? 우린 피읍 소리 안 나지? 끝소리는 뭐야? 간으, 다람, 물방울밖에 안 나잖아, 그치? 그러면 피읍이? 물론 비읍이 바뀌지. 비읍 다음에는 된소리. 옆집. 그러니까 여기는 봐. 음절이 끝소리로 끝소리 적용돼가지고 기역 뒤고 비읍 바뀌면 그 다음 거다 된소리 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용언이 뭐니? 동사 형용사야. 동사 응용사 니음 미음 니은 지읒도 지읒 탈락되고 니음밖에 안 남고 리을 미음도 리을 탈락되고 미음밖에 안 남거든. 그리고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연결되는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 난다. 해봐 그냥. 신발을 신 용언의 신따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이를 삼얘 용언 동사 형용사잖아. 삼따 이렇게 된소리 나고 예쁜 신과 바람도 이렇게 돼. 이신할게어 니은은 끝났잖아요. 근데 이 니은이 용언이 아니잖아. 얘 동사니? 예쁜 신 명사잖아. 명사 체언이야. 명사 체언이기 때문에요. 뒤고 조사야. 그러니까 신과로 발음 안 하는 거야. 그냥 신과 이렇게 발음되고 바람 이것도 바람도 봐. 명사잖아. 명사 체언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람 또안 그러고 바람 도라고 그러잖아. 이때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언제만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뭐야? 그렇잖아. 어간이 뭔지 알아야지. 어간이 뭐냐면 자 우리 이게 먹다 먹고 신다 할까? 신발 신다 하자 신다. 그래 된소리 나는 거 알지? 신다 신고 신으니 신어 신발 신었어 할때 여기 안 변하는 부분 있지? 요게 어간이야. 어간, 말의 기둥.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은 여기 있지, 그지? 어서 요거는 어미. 얘는 변하는 부분이지, 그지? 그지? 어미. 그러니까 어간, 니언으로 끝났으면 신따, 신꼬, 된소리 안 하지, 그지? 그죠? 머리를 감다, 감고, 감으니, 뭐니? 요게 어간이지. 어간, 안 변한 부분, 어간, 미음으로 끝났지. 미음으로 끝난 다음에 예사소리 감 오면 된소리 발음된다고 감다 감고 됐지 여기 어간이야 동사 형용사가 중에 안 변하는 부분 자 니은지어도 마찬가지야 이거 탈락하고 니은뿐이잖아 안고 담고 뜰지 늙게 핥다 훌쏘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한자와 니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 난다. 발동, 갈등, 말살, 일시, 갈증, 발전. 근데 니네들 중요한 건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더라. 어떡할까, 이걸? 문제만을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간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러니까 된소리가 나는데 간접사용 어미가 뭘까? 자, 간접사용 어미 뒤에 말을 용어를 간접사처럼 만들어 꾸밀 수 있게 하는 어미 니은, 는, 든, 니을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 다음에 자,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간접사용 어미 니을 다음에 리을, 요 니을만 이네 가지 간접사용 어미는 자, 봐. 관형상에 먹은 거 돼가지고 언자 붙어가지고 먹다 하면 동사지 그지? 먹다 동사인데 먹은 하면 뒤에 겉자를 꾸며 내가 먹은 사과 하면서 사과 하면 뒤에 이렇게 사과를 꾸민단 말이야. 요거 관형상에 관형상형 어민데 여기 니을 다음에 먹을 것 돼가지고 니을 다음에 요 니을 다음에 먹을 것 이게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봐할 하다에 니을이 붙은 거야. 할 것. 이렇게 갈 때가 가다에 리얼이 붙은 거고 가라에 리얼이 붙은 갈꽃 이렇게 발음 나는 거야. 하다에 리얼이 붙은 할바 하다에 리얼이 붙은 할 수는 만나다에 리얼이 붙어 만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간접사용 어미 다음에 리얼이 붙으면 된 소리가 되고 그리고 간접사용 어미 리얼이 붙고 그다음에 리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어요. 리얼 걸, 리얼 밖에, 리얼 세라, 리얼 찌라도, 이게, 요게 하나의 어미야. 하다에 리얼 걸이 붙은 거야. 얘가 어미야. 하다에 리얼 밖에가 붙은 거야. 요럴 때 리얼 밖, 할 밖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시작되는 어미가 뭐라고? 이거 벽 바뀌는 거, 뒤에, 맨 뒤에 바뀌는 거, 이게 어미라고. 어가는 뭐라고 해서 이렇게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까지 안 바뀌어요? 하다까지 안 바뀌잖아. 리을결, 리을 밖에, 리을새는 다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미야.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지. 그때는 뒤에 말이 예사소리일 때는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자, 된소리 나는 것도 교체고요. 어떤데 된소리 난다. 받침에 기역디귿 비읍 다음에 된소리 나고 용언 동사 형사의 어간이 니음 미음으로 끝날 때 탈락해서 니음 미음으로 끝나도 된소리가 나고 한자어 리을 다음에 된소리 나고 간접사용 어미 리을 다음에 된소리 나고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다음에 된소리가 난다. 자, 스톱하고 뒤에 문제 풀어보고 가자. 스톱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다음은 된소리에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적어보자 해가지고,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는 된소리로 발음된대. 이 기역이 상기역, 키역, 기역시옷, 니얼기역이라도 나중에 음들 꺼소리나 아니면 탈락이 돼가지고 기역 소리가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해보자. 국가, 국수, 약밥, 잡곡, 닭지, 책도, 숟가락, 곡샘. 눕다. 그 다음에, 어간. 니은, 어간이 뭐라 했어? 안 변하는 부분. 안 변하는 부분 봐. 여기 다, 요게 어간이야. 안 변하는 부분이야, 요게. 안 변하는 부분 다음. 또, 니은지읒, 리을미음. 자, 니은지읒이면 지읒이 탈락하고 없고요. 리을미음은 미음, 리을이 탈락하고 없어요. 그럼 요거, 니은미음만 남아.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초소리, 그드스즈. 된소리 발음된대. 그럼, 넘다. 안, 다. 자, 니은 다음이지. 삼, 고. 신, 다. 감, 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표준 발음법 25항. 니을 비읍, 니을 티에 띠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그드, 스저는 된소리가 된다. 해봐. 자, 늘고. 자, 늘고. 뜰다. 그 다음에, 할지. 그리고, 훌쏘.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다음에 된소리 나는 거야. 그러면, 다사자만.
디귿이요, 지엄만. 자, 발, 똥, 절, 또, 말, 쌀, 갈, 증.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거고. 자, 표준 발음법 27항, 간형사형 어미. 간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디엿, 비읍시옷지엿은 된소리를 발음한다. 이렇게 간형사형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띄었어.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렇게. 요거는 또, 어미, 리을로 시작하는, 얘는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렇게 붙여. 요거는 간형사형이네. 자, 볼, 사람. 그 다음에, 갈, 때, 할, 적, 할, 걸, 할, 바, 갈, 수. 이렇게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또 하자.